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브레이브 CF 58대회에서 첫 경기를 장식하게 될 유주상 선수라고 합니다. 이번에 그 브레이브 CF 대회를 뛰게 돼서 솔직히 너무 영광이었고, 그에 좀 걸맞게 이제 준비하려고 진짜 운동도 열심히 했고, 앞전에 두 경기처럼 조금 이제 너무 지루하지 않게 재밌는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정말 많이 훈련했습니다. 이제 뭐,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공격성이나 이런 거에서 좀 지루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었어가지고요. 그때는 뭔가 좀 조심스러운 상황들이 좀 많았어요. 뭔가 이제 안 좋았던 일도 좀 많고 이래서 좀 무조건 승리는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았어갖고 그런 부담도 좀 있었고, 네.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많이 네. 이제는 회복되셨네요. 아무렇지도 않고 아예 운동만 집중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네. 일단은,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솔직히 나이도 많이 있으시고, 뭐,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체육관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이 힘드신 부분 많을 텐데, 그래도 이렇게 시합 나오고 계속 꾸준히 이제 나오시는 거 보면은,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존경스럽거든요. 되게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멋있게 보고 있습니다, 저는. 그냥 저는 저대로 화끈하게 싸울 생각입니다. 생각은 피니쉬 무조건 생각하고 있습니다. 솔직히 스트라이크 부분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저도 그 부분에서 밀리진 않는다고 생각해서 네, 아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번 경기 내가 누군지 보여주자 이런 느낌. 그게 돼야지 뭐 앞으로가 뭐가 됐든 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앞에 계획은 일단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부터 처리하고 생각해 보자라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파이터 유주상.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그냥 일상이 운동으로 많이 좀 많이 생각하고 뭐쉴 때도 좀 생각도 많이 하고 뭐 그냥 계속 이런 선수 라고 생각을 합니다, 저는. 근데 이제 옛날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복싱을 했었는데 하다가 뭐 중간에 다른 일도 많이 해보고 막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잘하는 거, 좋아하는 게 결국엔 운동이더라고요. 그래서 복싱 하다가 돌아 다시 어떻게 또 운동 결국에는 여기서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아, 이거구나 싶었습니다. 제가 어디 위치에 있던 그냥 최정상의 선수가 되는 게 그게 제 목표고 다른 무언가가 아닌 운동으로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가정도 뭐 나중에 생기면은 가정도 이루고 뭐 이런 걸다 운동으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. 그렇게 될줄 알았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물론 지금 네가 웃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많이 힘들지만 그때는 웃고 있겠지. 뭐 생활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아지고 지금 이대로만 계속 해 나갈게. 미래에 내가 이제 웃고 있을 거야. 그냥 저는 뭐가 하나가 특출난 선수가 아니라 MMA 자체를 다 잘한다. 두루두루 이런 걸좀 보여주고 싶습니다. 진짜 이번에 열심히 준비했고 후회 없이 만약에 지더라도 준비 과정에서는 진짜 후회 없이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뭐 진짜 제가 멋있게 생각하고 있는 우주석 선수랑 재밌게 좀 치열하게 싸워보고 싶습니다.